자, 평판을 좀 들어보았습니다. 네. 네. 좋습니다. 네. 네.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. 저 유시민 의원님은 유시민 의원님은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아 죄송합니다. 유승민 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보고 아, 유시민이라고. 아, 죄송합니다. 사람은 참 예, 참 좋으신데 좀 노잼이다. 좀 노잼이다. 예, 네. 네, 노잼이다 이런 평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는 되게 재밌게 살았어요. 예, 예, 예. 예, 뭐 정치에 들어와서는 사람이 되게 일단 너무 뭐 약간 진지하다 그럴까? 그래서 농담삼아 한 걸로 저는 아니, 알고 있습니다. 농담입니까? 그분의 농담입니다. 아,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. 예. 농담하는 거 무지 좋아하고요. 예, 예. 노는 거 좋아하고. 예. 옛날에는 욕도 잘했는데 요즘은 안 돼요. 욕을 안 하려고 예, 예. 어지간하면 욕을 안 하려고 노력을. 노잼은 관계없어요. 노잼은 예. 관계없는데 차갑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. 아, 그거는 저는 억울해요. 아. 예,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따뜻한 보소 이러는데 제가 막 차갑게 보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차갑다? 이런 느낌은 전 전혀 아니죠. 예, 그렇죠? 예, 예, 예. 잘 보시는. 예. 저는 어떻습니까? 까칠해 보입니까? 좀 예. 전혀 까칠하지가 않아요. 예, 좀 아니 근데 한 번씩 전 생각을 좀 바꾸세요. 아니 그 한 성격 하시잖아요. 아. 코미디언 그분들이 집에 가면 그리 무섭다 그러시는데 밖에서 사람들 웃기고 이런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면 굉장히 무섭게 한다고 그러죠. 집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.